무등산 자락 아래 따스한 자연이 살아 숨쉬는 전라남도 화순. 온화한 남도의 기후를 벗삼아 수많은 생명이 피고 지는 거대한 자연의 요람에서 자신만의 정원을 가꿔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화순의 민간 정원과 그 정원을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볼까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고요. 또 사랑을 주는 것이고 제가 기대어 쉴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공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등산 자락 해발 400m, 바람도 쉬어가는 언덕에 5만여 평의 드넓은 정원이 있습니다. 11번째 전라남도 민간 정원, 무등산 바우정원인데요. 안국현 정원주는 자생하는 원림의 보존을 우선하면서 20여 년 동안 정원을 가꿔 왔습니다. 이 기암괴석이 여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자체가 작품이다. 여기다가 돌길만 만들어 놓으면 정원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바우정원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자체가 보물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재들을 갖다가 쉼터로 제공하게 된 거죠. 수천 년 세월의 덮개가 쌓여 있는 바위들은 무등산 바우정원의 정체성을 만들어줬고 안국현 정원주는 바위에 이야기를 입혔는데요. 하늘정원이 대표적입니다. 탐방로를 만들다 보니까요. 바위 틈 사이로 사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 봤더니 온통 바위로 둘러싸여 있고 나무들하고 나무 가지들 사이로 하늘이 보이는데 너무 마음이 편해지고 좋아서 이 공간을 하늘정원이라고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탐방객들은 속세와 단절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바우정원 곳곳에선 수백 년 된 나무들의 신령한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업을 하면서 숲의 가치에 주목한 정원주는 한 평, 두 평 공간을 늘리면서 숲과 함께 자신의 인생을 가꿔왔죠. 뭐 떡갈나무, 또 도토리나무, 삼뽕나무, 꾸지뽕나무 이런 어떤 2, 300년씩 되는 그런 수목들이 많이 자생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바위 투성이 산들이라 좀 힘든 것이죠. 그래서 나무들이 아주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더디게 자라는 나무들이라 그만큼 더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연 그대로의 자연 속에는 햇살을 가득 머금은 꽃들이 피어납니다. 화려하게 시선을 잡아끄는 꽃이 아니라 고요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야생화들이죠. 저희 바우정원은 꽃이 화려하게 심어진 그런 정원이 아닙니다. 자연 상태에서 생태적으로 그냥 자생하는 수목들과 야생화들이 한 700여 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것이 이 바로 명문동이죠. 인위적인 것은 될 수 있으면 피우고 자연 그대로가 참 좋다라는 것을 저는 느끼기 때문에 자연을 될 수 있으면 훼손하지 않는 그런 정원 조성을 하였습니다. 안국현 정원주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 비밀스럽고 몽환적인 이끼 정원으로 가볼까요? 그늘진 수풀에 자생하는 꽃들이 더욱 아름다운 이유는 긴 세월 동안 그곳에 있어온 이끼 덕분입니다. 수목이 적당히 우거져서 그늘이 되고 향이 이쪽이가 새향입니다.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은 파랗게 이끼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끼가 서식하기 좋은 아주 최적지구나라고 생각돼서 최적의 조건들을 더해 주기 위해서 이런 작품들을 설치하게 된 거죠. 5만여 평 넓은 정원 곳곳에선 예술가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작품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정원을 사랑하는 예술가들이 숲과 잘 어우러지는 조형물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휴식과 힐링이 있는 정원을 완성하고 싶은 정원주의 바람 덕분에
무등산 바우 정원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정원으로 주목받습니다. 습과 사람 그리고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그런 공간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작품들을 곳곳에 두게 됐습니다. 조성이 안전히 끝이 나면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 산림복합문화공간을 만들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간 정원을 찾아서 화순의 남쪽 끝자락으로 내려가 볼까요? 소나무와 매화, 음악이 어우러진 정원이라는 뜻이 담긴 어여쁜 이름의 솔매음 정원. 정원 주인 임병락 씨가 대대로 내려오던 고향 집터에 나무를 심으면서 정원의 역사가 시작됐는데요. 그의 든든한 조력자는 아내 안미란 씨입니다. 함께 정원을 가꾸다 보면 부부의 하루는 쉴 틈 없이 흘러가죠. 제가 항상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바늘 꽂을 땅이 없이 뭔가를 심어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 아래는 또 봄부터 구근이랄지 이런 게 많이 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시켜서 하면 이런 구근이 풀인지 아니면 꽃인지 몰라가지고 다 이렇게 풀은 남겨놓고 꽃은 뽑아버리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 나는 대로 둘이 지나가다가도 뽑고. 8,500여 평에 이르는 너른 정원엔 부부의 땀방울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조화로운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를 심을 때마다 고민했고 삶의 모든 순간 속에 정원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솔매음 정원이 지난해 전라남도 민간 정원에 등록되면서 부부의 노력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남 민간정원 19호로 등록이 됐습니다. 큰 정원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정원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또 큰 정원의 가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고생해서 일구어놓은 우리 정원이 민간정원이 됨으로 인해서 결실을 맺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솔매음 정원이 지나온 시간들은 가족의 역사와 함께했기에 의미가 더욱 남다른데요. 나무 한 그루마다 가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나무 한번 보실래요? 멋지지 않으신가요? 저희 결혼 기념식수입니다. 경제적으로 저희 막 결혼할 때니까 집도 없고 또 저희 남편이 고시 공부를 했거든요. 서울에서 고시 공부를 하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죠. 35년 전에 270만 원을 주고 샀답니다. 저희들이 신혼여행도 거의 반납하고 그냥 그 순간 없어지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우리의 추억을 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면 충분히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무는요, 매화나무예요. 우리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 심은 나무거든요. 근데 매화나무는 추운 겨울을 이기고 이른 봄에 은은한 향기를 내뿜으면서 이렇게 피어나는 그 꽃나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자라면서 또 어른이 되었을 때 그러면서 늘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그것들을 지혜롭게 잘 이겨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를 내뿜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빠하고 함께 매화나무를 심었습니다. 솔매음 정원 초입에 서 있는 구상나무는 정원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임병락 정원주가 27살 청년이던 시절 하늘 높이 뻗어가는 기상에 반해서 구상나무를 손수 심었죠. 제가 우리 정원에서 최초로 심은 나무고 저 구상나무를 심으면서 이제 우리 정원 만들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50년 전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지금 현재 유럽의 모든 추리나무 유럽 사람들이 가장 사랑한 나무가 바로 우리나라 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작 이 나무가 많이 식재되지 않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사계절 푸르고 또 원추형으로 자라고 또 관리도 쉽습니다. 이 구상나무를 심어서 정원에 가꾸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희귀한 꽃과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던 정원주 부부의 열정 덕분에 솔매음 정원은 다양한 식물의 보고로 빛을 발합니다. 요
요곳은 우리 이제 특산식물과 유기멸종식물이 이제 자라고 있는 비밀 정원입니다. 70 종이 넘는 이제 이런 특산식물이 자라고 있는데요. 뭐 금강초롱이라든가 또 서음현삼이나 서음꼬리풀 이런 이제 다양한 종류들이 식재돼 있고요. 여기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와서 견학도 하는데 온난화로 인해서 많이 멸종되어 가는 그런 식물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다양한 종류를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솔매음 정원에서 가장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면 임병락 정원주가 지극한 정성을 쏟아 조성한 무궁화 동산이 펼쳐집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 무궁화의 가치에 주목한 정원주는 전국 곳곳을 다니며 어렵게 무궁화를 모아왔죠. 여기는 무궁화를 200여 품종 650줄을 식재해서 지금 만든 무궁화 동산인데, 무궁화는 다른 나무처럼 이렇게 진드물도 많이 있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지만 이 무궁화의 끈질긴 이런 생명력, 또 아예 아름다운 꽃을 피고 지고 이게 한 달 넘게 하는 거 보면은 역경이 있을 때마다 이걸 극복하는 우리 민족의 끈기를 닮은 꽃이라 이제 이걸 제일 좋아하게 됐습니다. 남다른 가치를 품은 수목과 초화류가 계절마다 다른 풍경과 이야기를 전해주는 정원. 부부의 긴 시간이 흘러온 정원에서 내일의 희망이 연그러 갑니다. 이제 40년 넘게 이렇게 나무를 좋아해서 식물들을 좋아해서 식재를 하고 했었는데, 앞으로도 40년, 50년 이렇게 10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 정원을 찾아온 그 많은 분들에게 치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 작은 꿈이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연이 빚어놓은 신비로운 토대에 사람의 향기를 머금어 더 빛이 나는 정원. 더불어 나누고 싶은 정원주들의 진심이 담겨 있기에 전라남도 민간 정원은 헤아릴 수 없는 가치로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나무 한 그루 화분에 꽃 한 송이를 키우는 것도 꽤 많은 정성과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근데 네. 오늘 만나본 정원들은 와, 크기가 정말로 어마어마했어요. 저 넓은 공간을 다 채우고 또 돌보려면은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단기간에 되는 게 절대 아니죠. 보니까 솔매음 정원이 뭐 결혼부터 첫째 아이 탄생 등 가족의 역사와 시간을 쭉 함께해온 또 정원입니다.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 정원 그 이상의 가치를 가족분들에게 안겨주고 있는 것 같고요. 임병락 정원주 식물에 대한 지식과 열정이 보니까 뭐 전문가 수준을 그냥 뛰어넘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울릉도 특산 식품을 구하기 위해서 울릉도만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하셨다고 할 정도니까 그 열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정원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면은 이 식물 공부를 정말 그야말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교육의 장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처음 만나보신 무등산 바울 공원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봐왔던 정원들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네. 바위가 많은 지형의 특성을 살려서 바위도 정원의 요소가 되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네, 정말 멋지더라고요. 네. 그 외에도 뭐 하늘 정원도 멋졌고요. 또 이끼 정원은 볼수록 정말로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여유 있게 정원을 거닐면서 다 하나하나 눈에 담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기획 전라남도 민간 정원은 다음 달에도 이어지니까요.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